이리야. 이리야. 에? 아니. 진짜. 빈수야, 너 비탈밭에 좀 가보겠니? 네, 어머니. 이제 시상하실 테니 진지부터 드시라고 해라. 네. 아버지, 엄마가 진지 잤었고,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돌이 있구나. 어? 정말? 어? 이게 뭐지? 아, 예, 조심해라. 아버지, 이 속에 돌로 방을 꾸며놓은 것 같아요. 글쎄다. 이 정말 안쪽이 비어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 보석이 가득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아이, 보석. 그리고 신비한 나라로 가는 통로가 나올 것도 같고요. 그래, 하지만 밥이나 먹고 와서 찾도록 하자. 아버지,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 소나 몰고 가. 네. 시장하셨군요. 나 읍에 좀 다녀와야겠소. 아니, 갑자기 읍엔 왜요? 쟁기날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아, 또 무슨 일이 있나요? 하여튼 속히 다녀오리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밭을 갈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유적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잘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아, 왜요? 아무튼 손대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모르긴 해도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 짠니? 궁금해서요. 안 돼. 여긴 아무도 오신 걸 수가 없어요. 우리 밭인데도요? 아, 그렇다니까.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 응? 너 오는구나. 어서 가. 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아, 저 서울에서 온 고고학자 말이 왕릉이라는 거. 네, 왕릉? 이 흑인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 임금님들은 인형을 갖고 놀았나요? 어, 그야 낸 줄 아니. 에이, 내가 봐야 하는 건데. 장군이다. 뭐라고? 어디 숨었냐? 내가 왜 숨어?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데. 너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에게 야단 맞잖아.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야! 어? 아! 어? 이래도 숙제를 안 해? 어? 참. 너 누구라 그랬지? 흑곡두 장군. 뭐라고? 흑곡두 장군? 어디서 왔는데? 옛날 무덤에서 나왔다. 그럼 넌 바로... 그래, 니네 비탈밭에 있는 무덤에서. 오라, 아버지께서 널 숨겨왔나 보구나. 그 반대야. 내가 너희 아버지를 몰래 따라왔지. 야, 그런데 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을 탕탕하냐? 어어어, 넌 내 나이가 얼만지나 알고 그래? 얼만데? 2000하고도 12살이다. 우와, 정말? 생각해봐. 아득한 옛날 그 무덤에 나는 임금님과 함께 묻혔으니까. 그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내가 너한테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되겠는데. 아요. 아니야, 난 네 친구가 되고 싶어. 2012살 먹은 노인과 12살짜리 어린애가 어떻게. 아요. 아, 그까지 2000은 떼어버리지 뭐. 그럼 너와 똑같은 12살이니까. 참, 그렇구나. 빈수야, 너 아직 안 자니? 네, 잘 거예요. 너 어젯밤 내가 숙제 안 한 건 어떻게 알았니? 난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무슨 재주? 차차 보여줄게. 그럼 내 친구들한테 자랑해줄게. 어, 그건 안 돼. 왜? 남들이 알면 난 박물관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어,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학교에 갈 때는 나를 꼭 책보에 넣고 다녀야 해. 어, 책보에? 응. 그리고 이제부터 너와 난 마음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어. 마음으로? 그래. 희수야! 어? 같이 가자! 쟤 왜 저래? 이건 또 무슨 소리지? 10분간 쉬라는 신호야. 아니야, 아무것도.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안 돼. 왜 안 돼? 누가 네 책보를 뒤지면 난 들키잖아. 어? 그렇지. 야, 빨리 이쪽으로 가자. 나 던져. 어, 빈수야, 너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니? 아니. 그럼 어디 아파? 아프긴. 그런데 왜 조퇴하고 일찍 가려는 거야? 내가 왜 조퇴를 해? 그럼 책보는 왜 메고 있어? 아, 이 책보. 그럴 일이 좀 있지. 빈수, 너 아까부터 좀 이상하더라.
너희들은 모를 거다. 뭐 하는 거야, 너? 기작종이 울리는데. 아, 참. 너 장빈수지? 네, 안녕하세요. 너 지금 몇인데 어슬렁어슬렁 들어오고 있니? 어? 아, 네. 자. 뭐이다? 장빈수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이제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책보를 메고 화장실에 가는 녀석은 처음 봤구나. 난 조금 있다가. 왜? 선생님을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 뭔데? 교실을 들여다봐. 교실을? 아차, 이거 오늘 가정통신문을 나눠줘야 하는 건데 내가 깜빡 잊었군. 어? 무슨 통신문일까? 교장 선생님께서 내일 학부모들을 초청하셨어. 그런데 너희 반만 몽땅 빠지게 됐지 뭐야. 어, 그럼 어쩌지? 걱정 마, 내가 해결할 거야. 어떻게? 주위에 아무도 없지? 어서 날 꺼내줘. 응, 알았어. 자, 어? 혼자 집에 가. 내가 모두 전하고 갈게. 꼭 와야 해. 그런 거 물을 때야? 어서 찬물을 한 모금 먹여. 난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 어? 아, 날 도와주지 않고 어딜 가? 어서 물이나 먹이라니까. 엄마. 엄마. 어서 이걸 먹여. 뭔데? 약이야. 어, 자, 이거 먹어. 어, 괜찮니? 고마워. 왜 그랬네? 난 가끔 이렇게 아파. 그런데 넌 언제 여기로 이사 왔니? 열흘쯤 돼. 난 이 언덕 아래 빨간 기와집에 살아. 그런데 너 혼자만 왜 집에 있어? 우리 식구는 아버지와 나 둘뿐이야. 오,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 어디 품팔러 가셨을 거야. 참, 내 이름은 장빈수야. 난 한세기. 세길? 이름 참 예쁘다. 예쁘긴. 학교엔 안 다니니? 아직 전학서류가 덜 됐나 봐. 아파서 결석을 많이 했거든. 그럼 곧. 야! 너 집에 안 갈 거야? 알았어.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면 부끄러울 것 같지만 널 자꾸 만났으면 좋겠어. 뭐가 부끄러워?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아파서 그런 건데 뭘. 잘 있어. 안녕. 잘 가. 울지 마. 학교에 갔다 왔으면은 집에서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야지. 또 어디 갔다 왔니 그래? 전 지금 왔는데요. 응? 아니 그럼 마루에 놓인 학교 통신문은
누가 갖다 놨지? 친구 배고픈 줄은 모르고 너만 먹고 와? 뭐라고? 너도 밥을 먹니? 어서 창문을 열어. 창문은 왜? 그래야 별빛이 들어오지. 그래, 알았어. 난 별빛을 먹고 살아. 얘기가 나온다니까. 어? 왕릉이요? 갈게요. 이번에 새로 발견된 왕릉은 2000년 전쯤에 어느 부족 국가의 왕의 무덤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흑인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연구하면은 그 당시 옷차림이나 생활했던 풍습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던 서울하고는 너무 달라요. 뭐가 말이냐? 공기랑 하늘이랑 그리고 또 별들이랑 다 달라요. 그래, 공기도 맑고 별들도 많고. 아버지, 나 무겁지? 뭐 무겁긴. 우리 세 길이가 20살이 되어도 이 애비는 거뜬히 업을 수 있을 게다. 나 내릴래. 난 오래오래 아버지 옆에서 살고 싶어. 언니, 무슨 소리야? 건강하게. 세기라 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으로 왕릉 발굴 속보를 마치고 내일의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대륙에서 가자. 확장됐던 저기압이 서서히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너 꼴이 왜 그러니? 나 지금 화가 잔뜩 났다고. 아니 왜? 김 박사 때문이야. 방금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래. 하긴 말 없는 유물들을 보고 그 정도 알아낸 건 대단하지. 그러나 거긴 왕릉이 아니라 왕비 무덤이야. 뭐? 왕비? 그래. 왕릉은 바로 그 옆에 있어. 그럼 능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지금 발굴된 왕비의 방 벽은 모두 크기가 같은 돌로 쌓여있는데 가운데 하나만 유난히 크지.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왕릉과 통하는 비밀문이야. 그 비밀문은 왕비 방 쪽에서 잠기게 되어 있고 저쪽에서 왕이 신호를 보내면 난 왕비의 명을 받아 열쇠로 비밀의 문을 열어주고 왕과 왕비는 이렇게 만나서 그리움을 달래다 헤어지곤 했지. 이야... 해마다 눈이 녹고 버들가지에 물기가 오르는 봄이 오면 왕비님 벌써 또 꽃피는 봄날이 왔습니다. 그래? 금방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다니 그게 바로 할미꽃 향기였구나. 왕비님 진달래꽃도 피었습니다. 그렇구나. 간밤에 별빛이 더욱 밝더니 진달래꽃 때문이었군. 흑곡대장군. 예, 왕비님. 한꽃님 왕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시느냐? 예, 이 나라에 평화가 영원하길 빌고 계십니다. 어서 만나 뵙고 싶구나. 예, 알겠습니다, 왕비님. 하며 그때마다 내가 비밀의 문을 열어주곤 했지. 그럼 진짜 또 하나의 능이? 그렇다니까. 김 박사의 발표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비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거든. 그 왕릉이 바로 한꽃님 왕의 무덤이야. 한꽃님 왕? 한꽃님 왕? 도깨비!
세상이 도깨비라고요? 아이고, 글쎄, 돗자리 장수가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몸져 누웠대잖아요. 아이고, 밤고기 잤던 애들도 봤다던데요. 정말로 도깨비가 있을까? 진짜 있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할머니가 봤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겼대. 나한테 걸리면 그냥. 아이고, 난 밤에 화장실도 못 간다면서. 너도 들었지? 도깨비 얘기. 그럼 우리 밭에 나타나는 도깨비는 어떤 도깨비일까? 궁금하니? 응. 그럼 당장 가볼까? 뭐? 지금이 몇 시인데? 새벽 1시. 내일 가자. 이런. 도깨비가 나타난 곳은 바로 한꽃님 왕이 계신 곳이야. 그렇긴 하지만. 어서 일어나, 이 겁쟁이야. 뭐? 겁쟁이? 나랑 같이 가. 좋아. 없어. 그럼 경찰에? 그럴 필요도 없어. 아니, 필요 없다니. 왜? 내가 장구를 너무 믿었나 봐. 잘못 생각했어. 흑곡도 장구는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친구들의 도움을 청해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치. 네. 한꽃님. 응. 우리 한꽃님 회원들이 그 도깨비 불의 진상을 밝혀내자 이거야. 응, 좋았어.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어? 자세히는 못 봤지만 무덤 속을 들락거리는 고약한 도깨비 같아. 그런 건 우리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데. 그렇지 참.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시니까 말이야. 92살이셔. 좋아. 그럼 우리 모두 이따가 태원의 집으로 가보자. 그래.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도깨비 보셨어요? 왜? 도리깨가 부러졌다고? 아이 참. 옛 무덤이 발굴된 빈순의 비탈밭에서 말해요. 아, 쌍릉골. 그 밭은 원래 우리 밭이었지. 우리 밭이요? 그래, 내가 따비로 읽은 산밭이었지. 우리 태호애비 돌림병을 고치느라고 임자가 바뀌었어. 네, 그래서 우리 밭이 된 거로군요. 그렇단다. 그런데 부지런한 너희 아버지가 더 좋은 밭을 만들어 놓았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그럼 뭘 알고 싶다는 게냐? 할아버지께서 그곳을 밭으로 만들기 전의 일인데요. 그 전이라. 그래, 그게 뭔데? 혹시 그 전에 무덤 같은 봉우리가 없었나요?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어. 그럼 뭐 다른 건 없었나요? 가만히 있자. 거긴 그냥 평범한 꽃밭이긴 했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햇귀가 맨 처음 그곳에 비추고 양지 바른 곳이라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을 정도였지 아마. 봄이 오면 할미꽃이 제일 먼저 피고 곧이어 진달래꽃이 장관을 이루던 곳이야. 비갠 뒤에 쌍무지개도 자주 떴는데 그 뿌리는 언제나 그곳이었던 게 이상해. 그리고 정월 대보름날이면 보름달을 서로 먼저 보려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모두 그곳으로 모여 소원을 빌었지. 그런데 거기서 달을 보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면은 꼭 쌍둥이를 낳았어. 남매 쌍둥이로만. 물 건너 최진산에 등 넘어 이찬봉 모두 쌍둥이를 두었지. 그 신기한 일 모두 정말이에요? 이 녀석들 말버릇 좀 보게. 이 할애비는 잊어버리는 얘기는 많지만은 꾸며서 한 얘기는 없다. 할아버지, 그럼 뭐든지 한 가지만 더 들려주세요. 이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쌍능 꼬리 얽힌 전설도 있긴 있었는데. 어? 쌍능 꼬리요? 너네 비탈밭이 아주 옛날엔 쌍능 꼬리였었지. 쌍능 꼬리 무슨 뜻이에요? 그야 커다란 무덤이 두 개 있는 골짜기란 뜻이야. 그럼 그 무덤을 보신 적 있나요? 웬걸? 나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들한테서 들은 얘기지. 그럼 도깨비 얘기는 없어요?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리냐? 아,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오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굴된 것은 왕비 무덤이고 진짜 왕릉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야 두 개의 무덤, 즉 쌍릉이잖아. 어때? 내 말이 맞지?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그 왕릉을 찾자. 그래, 그래. 좋아. 자, 약속이다. 빈, 뚱, 태, 주. 우리는 한 꽃잎 회. 아, 잠깐만, 한 사람만 더 넣자. 누구? 새길이. 아, 새로 전학원 시 잘 쓰는 아이. 응. 좋아, 찬성이야. 나도 찬성. 칙, 그럼 내가 새길이한테 알려줄게. 혼자 집을 지키면 나는 부자가 되어요. 마당엔 그리움이 가득, 빈 방마다 그리움이 가득, 그리움에 부자가 되어요. 혼자 집을 지키면 난 장군이 되어요. 벌, 나비, 잠자리, 파리, 여치 모두가 나의 성을 지키는 병사예요. 나 혼자 집을 지킬 땐 나는 요술장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불러 만나고, 이야기 속의 도깨비도 불러 만나고, 보고 싶은 친구도 불러 만나고, 내가 손짓하면 누구나 우리 집 마당으로 오지요. 그러다 문득 마당이 텅 비어지면 내 마음은 빈 껍데기, 우주도 빈 껍데기. 난 울고 싶어요. 우리 집 마당엔 하얀 햇살만 가득 넘칩니다. 새길아! 빈스야, 넌 시도 잘 쓰지만 피리도 잘 부네. 뭘, 심심할 때 가끔 부려. 누구한테 배웠어? 우리 엄마. 아, 그래? 피리가 예쁘게 생겼다. 우리 엄마가 남기신 소중한 물건이야. 그래서 시에도 엄마 얘기를 썼구나. 그래. 이거 아주 옛날 피리 같은데? 맞아. 우리 아버진 골동품에 모아파는 일을 하셨거든. 어쩐지 보통 피리 같진 않았어. 이제 피리 얘기는 그만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미안해. 아, 참, 우리 다른 얘기 좀 할까? 뭔데? 너, 아, 한꽃님 회에 안 들어올래? 뭐? 한꽃님 회? 응,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왕릉을 찾는 모임이야. 하지만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니? 왜? 너까지 들어오면 다섯 명이야. 난 아파서 학교에도 못 가는 거야. 참, 그렇지. 빈수야, 뭐해? 그만 가지 않고. 알았어. 너 왜 그러니?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럼 또 보자. 잘 가. 꼭주, 너 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말 참견할 거야?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봐, 흑곡두 장군, 너는 수레에 꽃열쇠를 싣고 다니는 일을 했다 그랬지? 그래. 그럼 어디 그 꽃열쇠 좀 보여줄래? 너 왜 갑자기 그러니? 그 꽃열쇠를 잃어버렸어. 뭐라고?
사실 내가 여기 온 것도 너의 도움을 받아 그 꽃 열쇠를 찾으려고 온 거야. 뭐야? 도와줘. 그 열쇠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주 옛날 옛날에 한꽃님 왕이 다스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있었어. 궁궐 옆에 폭포에는 하늘나라에서 선녀들이 가끔 내려와 놀다 가곤 했는데. 뭐라고? 선녀들이 인간 세상에? 예, 옥황상제님. 그곳이 좋다고 내려가서 놀다 오곤 한답니다. 무어만지고 듣거라. 너는 하늘의 율법을 어긴 죄로 다시는 승천하지 못할 것이니라. 옥황상제님. 난 어쩌면 좋아. 선녀 폭포에 황금빛 불덩이가 돌아다닌다면서? 사람이 다가가면 금방 사라진대요. 아유, 그러면 도깨비군요. 도깨비? 예, 대왕마마, 온 나라의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그렇다면 짐이 직접 확인해 보겠노라. 아니, 그대는... 그게 무엇이냐? 천상의 표식이옵니다. 천상? 천상이라니? 저는 하늘의 선녀이온데 율법을 어긴 죄로 그만. 천상의 선녀가 지상의 인간 세상에?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방금 대왕님의 손을 잡는 순간 이 꽃장식이 떨어지며 인간이 된 것이옵니다. 그럼 천상의 인연이 내게 닿았단 말인가? 황공하옵니다. 아니, 그럼 그대는 다시 천상으로 갈 수 없게 됐단 말이오?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말해보시오. 도울 수만 있다면 힘이 되고 싶소. 지상에서 덕을 쌓고 살다가 지하에서 다시 2012년을 기다려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로되 짐이 마음을 같이 하리다. 황공하옵니다. 자, 어서 궁궐로 듭시다. 만조 백관은 듣거라. 나라 안에 제일 가는 예공을 불러들여 하늘에서 내려온 귀중한 꽃장식으로 열쇠를 만들 터인즉 모두들 이 나라를 축복하고 하늘과 인간 세상의 문을 여는 꽃열쇠를 온 나라 백성은 성스럽게 맞이할지어다. 마음이 약한 자는 꽃열쇠로 하여금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은 마음이 선한 자는 천세 만세 영화를 누릴 것이니 온 백성 모두가 하늘이 내린 꽃열쇠의 뜻을 깊이 깊이 새길지어다. 한꽃님 왕은 인간이 된 선녀를 왕비로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2012년 전에 너희 비탈밭에 나란히 묻히신 거야. 그 이후 한꽃님 왕과 왕비는 무덤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봄날에 만났고 한 번만 더 만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돼 있었어. 그날도 난 꽃 열쇠를 사용할 날이 다가와서 열쇠를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꽃 열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꽃 열쇠를 찾기도 전에 무덤 문이 열리고 김 박사가 왔어. 그랬었구나. 바로 그 소리에 놀랬구나. 무슨? 우리 아버지가 그 비탈밭을 가시다가 쟁기날이 글쎄 큰 돌에 걸려서 부러졌었거든. 그래서 무덤이 발견된 거야. 그렇게 된 거로구나. 그 꽃 열쇠는 이제 딱 한 번만 쓸 수 있댔지? 그런데 만약 꽃 열쇠가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엉뚱한 사람? 세길이는 어떻게 됐니? 몸이 아파서 싫대. 할 수 없지 뭐. 학교에도 못 오는데. 그럼 우리끼리만 비탈밭으로 가볼래?
수박 참 크다. 그래, 우리 새길이 주려고 일대에서 하나 얻어왔지. 아유, 무거워. 어이구, 조심해라. 자, 잘 익었구나. 먹자. 서울에서 보던 수박과는 달라 보여요. 그래, 여긴 공해가 없는 곳이거든. 그래, 저 혼자서 오늘도 심심했었지? 아니요, 저 친구들이 왔다 갔어요. 어, 그래? 누군데? 한 꽃님의 아이들이요. 한 꽃님? 같이 가! 와! 도깨비 나오면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래! 대낮에 무슨 도깨비가 나와! 그래도 같이 가! 어, 여기가 도깨비 놀이터냐? 어, 무덤이 발견된 곳. 야, 저기 좀 봐. 맞죠? 이건 도깨비 구멍이야. 그게 아니야. 도굴꾼들이 뚫어놓은 구멍이야. 이런 구멍으로 땅속을 어떻게 보냐? 꼬챙이 끝에 와닿는 느낌으로 알지. 끝에 물건이 닿으면은 돌덩이인지 금덩이인지 아니면 도자기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사람 발자국도 있다. 이건 도깨비 발자국 같아. 아니야. 이건 도깨비 짓이 아니고 도굴꾼들 짓이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선 그 도굴꾼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응. 그 도굴꾼들은 오늘 밤에도 나타날 거야. 맞아. 낮에는 숨어 있을 테니까. 도깨비도 낮엔 안 나와. 도깨비 타령은 그만해. 아무튼 저녁 먹고 우리 원두막으로 모여. 알았어. 비가 너무 온다, 그치? 아이, 금방 그칠 비가 아닌데? 그럼 어떡했지? 저기 내일로 미룰까? 그러자, 우리. 그래, 그게 좋겠어. 이런 날은 귀신도 나온대. 뭐? 귀신? 우리 할머니한테서 들은 얘긴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말이야? 어떤 노인이 무덤 위에서 잠을 자다가 귀신한테 어리 빠진 일이 있었대. 어느 무덤에나 영혼이 드나드는 구멍이 있는데 한 길가진 노인이 무덤 위에 엎드려서 잠을 자던 중에 그 구멍에 코를 대고 있었나 봐. 마침 숨을 들이실 적에 그 무덤의 영혼이 밖으로 나오다가 콧구멍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렸대. 그런데 그 무덤은 어린아이의 무덤이었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노인의 몸속으로 들어간 거지. 마을리 내려온 노인은 엉뚱한 집으로 찾아갔어. 노인이 주인 아줌마를 보자 대뜸 엄마 밥 줘 하고 응석을 부렸다는 거야. 그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처음에는 당황했던 아줌마가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낯선 노인의 음성이 너무 귀에 익은 거야. 그건 바로 죽은 아들의 목소리였다는 거야. 글쎄.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목소리만 아들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며칠 후에 그 노인은 은내 죽고 말았대. 글쎄. 그럼 빈순의 밭 구멍들도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저거 봐. 그 구멍에서 나왔나 봐. 나 집에 갈래. 무서워. 누가 나 좀 바래다 줘. 내가 바래다 줄게. 아야, 나도 갈래. 야, 빈수가 화났나 봐. 조은아, 너 혼자 가라. 무서워, 무서워. 조은이 여자잖아. 이 꼭 네가 말썽이야. 내가 조은이를 바래다 줄게. 자, 가자. 야, 태호야. 모두 다 겁쟁이들이야. 흑곡두, 넌 겁쟁이 아니겠지? 나하고 같이 갈래? 난 안 돼. 왜? 내 몸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 비 맞으면 힘을 못 써. 좋아. 그럼 나 혼자 갈 테야.
인수야! 조심해! 가자고 그랬었잖아. 그래, 그게 어때서? 그래서 빈수 혼자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한 거 아니야. 그래, 너 잘났어. 야, 우리가 지금 싸울 때야. 가만, 혹시 빈수가 없어진 게 왕릉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틀림없습니다. 이건 우리 빈수 신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흙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 빈수가... 글쎄요. 아니, 하지만 우리 빈수가 뭐려고 그런 짓을... 지나갔어. 들쥐? 아니야. 다람쥐? 아니야, 달구지 같은 건데. 달구지? 왜, 토끼비가 아니고? 있어. 어서 들어와. 왜 이제 왔어? 아니, 너 왜 그러니? 어젯밤에 비를 맞았어. 왜? 넌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
널 찾으러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 이제 어떡하지? 너까지 망가뜨려졌으니. 참, 여기가 세기린의 집 근처지? 근처가 아니라 세기린의 집이야. 그럼 어서 세기린에게 도움을 청해. 안 돼. 이 집엔 널 도울 세기리도 있지만 널 해칠 사람도 있어. 그게 누군데? 세기리 아버지. 뭐? 세기리 아버지? 세기라, 이제 좀 괜찮으니? 네, 아빠. 비리를 너무 물면 자꾸 어지러워져. 엄마 생각이 날 때는 불고 싶은데요. 하지만 몸도 생각해야지. 알았어요. 세기라, 아빠 소원이 뭔지 아니? 네, 알아요. 제가 하루빨리 건강해지는 거. 그래, 우리 세기리만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아버지, 난 꼭 건강해져서 훌륭한 시인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세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다니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안 돼. 넌 당장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알려줘. 어서 가. 안 돼. 난 너 말고는 아무도 말이 통하지 않잖아. 그럼 어떡하지?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다. 그래? 그럼 이걸 먹어도. 그게 뭐야? 얼마 동안은 배고픈 줄 모르고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될 거야. 어떻게 먹는데? 숨을 들이셔. 누가 와도 침착해야 돼. 알았지? 응. 여기에 가둬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게 무슨 일인데요? 넌 알 필요가 없어. 왜 저를 가둬두는 거예요? 내 일을 방해하니까. 전 그런 일 없어요. 싱크로. 이라고 이렇게 걱정들을 해주는구나. 빈수는 틀림없이 돌아올 거예요. 고맙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빈수 말이 맞아. 왕릉이 따로 있을 거야. 그래서 도울꾼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을 거야.
꼭두 장군은 어딜 갔지? 우리 집에 웬일이니? 지나가다가 네 피리 소리에 홀렸어. 피 거짓말? 정말이야. 넌 시도 잘 쓰고 피리도 참 잘 불고. 왜? 어쩜 그렇게 빈수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 빈수? 빈수는 어디 갔지? 걱정이야. 나도 피리를 불면서 빈수 걱정을 하고 있었어. 낮에 삼거리 만신 할머니한테 다녀왔어요. 아, 그래 뭘 합디까?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뭐. 아니 어디 가시려고요? 바람 좀 쏘이려고. 벽 때문에 더 파고들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아예 아래로 깊이 파고들어 다시 옆으로 가서 위로 뚫자고. 에? 디귿자가 지 말인가? 그렇지. 빈수 아버님이시군요. 이밤중에 여기는 웬일로다 이렇게. 아, 여기서 뭘 하시오? 보시다시피 왕릉을 찾고 있소이다. 왕릉? 이건 나쁜 짓이오? 아니지, 이젠 당신도 함께 일하게 될 텐데 뭘.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대개 아들을 찾고 싶으실 텐데. 아니 뭐예요? 그럼 빈수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알지. 우리 빈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 너무 성급하게 이러지 마시고 약속부터 하셔야지. 약속?
아니 무슨 약속을 말이오? 우리를 돕겠다고? 아니 만일 경찰에 우릴 신고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소? 예? 거기 누가 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어쩌지? 어서 다가.
자, 자, 기운 좀 내. 가슴이 아파. 아니, 저, 세기라! 세기라! 우리 빈수가. 아유, 세기라! 빈수야! 어서! 에? 무슨 일인가, 아침부터? 빈수를 찾았대요! 뭐? 빈수를? 네, 선생님. 아침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 선생님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는 괜찮은데 우리 세길이는요? 심장병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예, 늦어요? 이렇게까지 되도록 왜 그냥 놔뒀죠? 우리 세길이를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세길아, 아버지가 나를... 선생님, 어디 있어? 지금 병실에서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어. 보호자도 타시지요? 아, 잠깐만요. 이분은 나와 파출소에 같이 가야 하는데요. 내가 책임지지요. 수술이 끝나면 바로 연락을 하리다. 신경 아저씨, 우리도 함께 책임을 지겠어요. 약속해요. 할 수 없군요. 그럼 어서 떠나시죠. 나도 준비했어. 나도. 빨리 와. 빈수야. 또 약이에요? 그래. 자, 어서 식기 전에 마셔라.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이, 그럼 왜 나가 놀지도 않고 방에만 있어? 조금 있다가 마실게요. 그렇게 하렴. 저 어린 것을, 아픈 사람들. 야, 우리 빈수하고 같이 가자. 빈수는 안 갈 거야, 아마. 왜? 몰라, 불러도 내다보지도 않아. 어? 뭘 하길래 그러지? 안 되겠는데, 이거 봐. 너 어딜 가고 싶니? 가고 싶은 곳이야 많지. 세길이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도 가고 싶고. 세길이에게? 그런데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서 곤란해. 내가 바퀴를 만들어주면 맨 먼저 세길이에게 다녀올 거야? 아니. 왜? 먼저 쌍릉골에 가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세길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에 가도 돼. 좋아. 그런데 왼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 더 이상 똑같이는 못 만들겠어. 그냥 타고 다녀. 알았어. 그럼 쌍릉골에 다녀올게. 그래도 조심해. 무슨 일이지? 왜 그래? 응? 저
내가 입원할 때 입고 했던 옷이 어디 있어요? 저기 옷장 속에. 어... 아, 아직 일어나면 안 돼. 조심해야지. 제 옷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 자, 이거? 네. 어? 너 지금 뭘 찾는 거야? 아니요, 이젠 됐어요. 죄송해요, 언니. 도로 옷장에 넣어줘요. 그래, 알았어. 그럼 편히 쉬거라, 응? 않게. 아, 진짜. 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레 왼쪽 바퀴를 좀 봐. 어? 어쩌다 이 꼴이 됐어? 쌍능골 왕비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꽃님 왕의 무덤으로 통하는 돌문에 검게 그린 이상한 표시가 있었어. 바로 꽃 열쇠로 여는 그곳에. 그래서 그걸 깨끗이 지우다 보니 바퀴가 이렇게 닳고 말았어. 미안해. 아니야, 잘했어. 바퀴는 다시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표시를 했을까? 무슨 비밀이라도 알아냈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걱정 마, 감쪽같이 지웠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 이 바퀴는 튼튼할 거야. 그래, 자갈밭도 잘 달릴 것 같아. 그럼 내일 서울에 다녀올 수 있겠니? 새길이한테? 응,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제 수술이 잘 끝났대. 그래, 나도 새길이가 보고 싶다. 어? 네 얼굴이 노랗다. 흙은 원래 노란색이잖아. 난 마음이 편할 땐 이렇게 돼. 너 지금 마음이 편하니? 깊은 바닷물 속처럼. 아직 꽃 열쇠도 못 찾았는데? 나도 모르겠어. 건강해진 새길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가벼워져. 그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글쎄. 계십니까? 어? 아니, 누구요? 아니, 이게 누구요? 아유, 면목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곧 가봐야 하는데 잠깐 빈수 학생을 좀... 빈수야, 자, 새길이 아버지 오셨다. 빈수야, 자니? 아니요. 빈수야, 너를 볼 낯이 없구나. 미안하다. 새길이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 자... 그럼 잘 있거라. 네. 괴념치 마세요. 예. 저 애가 나와 김순경을 찾아가 새길이 아버지를 잊혀 버리지 말라고 부탁까지 한 거리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뭘 해? 어서 쪽지를 펴보지 않고. 어? 어, 그렇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저는 딸아이 수술비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에 같이 무덤을 팠다는 겁니까? 도구를 하려고 했던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어린 딸 수술비를 구하려고 한 정성은 참작되겠죠. 갈 수 있겠니? 어디 좀 봐. 여기선 안 돼. 응? 방으로 들어가. 이야, 굉장하다. 이게 바로 그 꽃 열쇠란 말이지, 응? 하구나. 난 이제 가서 한권이 왕의 무덤을 열어드려야 돼. 나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 야. 그만! 어? 넌 여기서 기다려. 왜? 넌 이 이상 더 오면 안 돼. 저긴 딴 세상이야. 난 한권이 왕을 만나고 싶단 말이야. 안 돼. 나는 두 세상을 넘나들 수 있지만 넌 곤란해. 뭐라고? 몇 발자국 저쪽에 딴 세상이 있다니? 그건 수천 년 쌓아온 역사의 두께거든. 자, 그럼. 역사의 두께? 어려운 말만 자꾸 하네.
단꽃잎 왕과 왕비가 지금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춤추는 왕비의 옷자락이 하늘을 다 가리네. 단꽃잎 왕이 웃으시네. 저 미소는, 저 미소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그럼 한꽃이 왕문의 문은 열린 거니? 서로 만나 하늘나라로 가셨지. 하늘나라? 술에도 함께 사라졌어. 이젠 아무 쓸모가 없거든. 어? 빈수야, 오늘 왕릉을 발굴한대. 같이 가보자. 한꽃잎 왕무덤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군. 네 모습이 왜 이래? 난 피곤해. 쉬고 싶어. 저녁까지만 기다려. 네가 좋아하는 별빛을 먹여줄게. 별빛도 소용없어. 난 본래 흙으로 빚었으니까 땅속에 들어가 쉬어야 해. 뭐? 땅속에? 그럼? 그러니 날 땅에 묻어줘. 마지막 부탁이야. 가슴이 답답해. 우린 이렇게 작별해야 하니?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꼭두장군 잘 가.